오늘은 굴리만두를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필요한 재료는 돼지고기, 이렇게 갈아놓은 돼지고기하고 파만 가지고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돼지고기는 이렇게 콩콩콩콩 이렇게 하면서 제가 다져놓고 그리고 뜨거운 물을 부어가면서 이렇게 계속 비비듯이 하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뜨거운 물을 붓고 계속해서 이렇게 휘젓고 있습니다. 이거를 세번 정도 반복할 거예요. 자, 고기의 상태를 보세요. 어때요?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뭔가 흐물흐물해진 느낌을 갖게 되죠? 이번에는 핑크핑크한 색깔로 바뀌었죠?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워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니 절구공만 가지고도 돼지고기를 연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대파를 아주 잘게 이렇게 잘라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를 고기에다가 돼지고기에다 넣을 거예요. 소금하고 후추하고 넣을 겁니다. 그래야 맛있는 굴림만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표피가 만들어지고 있죠? 만두 겉이 이제 이렇게 전분가루가 묻혀있으면서 만두피가 만들어졌어요.